원래 불안증이 이렇게 심해요? 결혼하고 나서 조금 그리고 머리 위에 또 머리가 있어요. 머리 위에 또 머리가 내가 설명을 할게요. 한번 언니가 참 곱상하기는 생겼어요. 곱상하기는 생겼지만 언니가 뭐 남자를 만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착한 남자는 절대로 못 만나. 왜이 말하냐면 남자가 예를 들어서 술 한잔 먹었다. 언니를 이쁘게 여자로 부인으로 봐야 되거든. 근데 좁혀. 크게 대답해줘요, 이왕이면. 그쵸? 그리고 맞는 인생을 너무 많이 참고 살았어요. 내가 왜 이유 없이 맞고 살아야 되나? 내가 저한테 또왜 맞아야 되지? 말듣건 말듣겠다고 맞고, 또 대들면 대든다고 맞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다고 맞고, 맞아요. 정말, 그때는 내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맞고 살았을 거야. 우리가 이런 말도 있지? 참, 이거 민망해서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섹스를 한다 그래야 되잖아. 당신 신랑은 때리고 해야 돼. 말하자면, 때리는데 너무 익숙한 남자. 그냥 언니가 때린 맞음에 그냥 익숙한 여자. 이게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왜냐면 때린 것밖에 보이지가 않아서 말을 하는 거야. 언니한테 대하기를. 아니란 말이라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상태에서 언니가 웃고는 있지만 마음은 떨고 있어서. 마음은 떨고 있어서. 웃고는 있지만 울고 있어서. 눈물 흘려서 울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그닥 그한테 잘못하지도 않는데 항상 그한테 언니 그전 남편 이혼했어요? 오래 했어요. 했어요. 그전 남편 어쨌든 전 남편한테 언니는 맞은 인생만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고기만 까딱까딱 하지 마시고 크게. 그러면서 내가 왜 맞아야 되는지 모르면서 아까 눈물 흘린다 그랬잖아. 근데 언니도 한번 물어보자. 그 남편한테 살면서 맞은 인생도 있지만 언니가 또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은 못 돼요. 그쵸? 크게 대답해줘요. 우리 나 자꾸 목소리가 왜 이렇게 짜증을 내냐 했더니 틀렸으면 틀렸다도 좋다고 내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잖아. 그런데 대답을 안 하냐고. 그게 내가 화가 난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자꾸 이미지가 너무 막 밑으로 다운되는 것 같아. 너무 막 내가 소리를 들린다 보니까. 근데 내가 또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소리를 좀 낸다게 막 목소리 되게 안 좋게 나온단 말이야. 응?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내 남편 그늘에서 살기는 너무나 머나먼 당신이란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싫든 좋든 내 사주로 오게 내가 기생의 사주를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아닌 줄 알면서 다른 남자를 걸쳐 가라는 사주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야. 그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쪽팔린 건 아니야. 내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라고? 응? 그럼 우리 긴 것만 대답을 해주시라고, 크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물어볼게. 남편하고 이혼해서, 응? 패네요? 아무래도 지금 그냥 한 20년 동안 살면서 그래도 좀 지금은 현재로서는 애들 데리고 살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편해요. 편해요. 근데 작년에 이혼했어요. 올해. 올해요. 작년에 12월 달 이혼수가 분명히 있었거든. 작년에. 근데 이혼수는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고 맞아요. 맨날 있었고 그걸 참고 맞은 인생. 맨날 처 맞고 사는 인생이라 그랬지. 처 맞고 사는 인생. 내가 오죽했으면 당신 섹스하면서도 맞았어? 내가 이 말을 한 거야. 근데 잠자리 하면서 그런 적은 없어서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면 남편이 때려놓고 미안하다. 아니, 근데. 그 뜻이 아니잖아요. 때려놓고 미안하다. 잠자리하면서 미안하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칼로 물베기라 그래야 되잖아. 그런 짓을 많이 했단 말을 하는 거야. 넌 잠자리도 맞은 거예요?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지만 많이 그랬을걸요. 아니, 근데 잠자리하면서 그런 적은 없어서 그 그냥 뜻이 아니라 말을 그렇게 표현했을 뿐인데 그 뜻이 아니라 내 남편하고 그렇게 맞은 인생을 살았단 말을 하는 거야. 맞아요. 맞고 사는 남편은 인생을 맞았어요. 많이 했는데 남편이 또이 술만 안 먹으면 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잠자리를 했다.
근데 우리 같으면 솔직히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맞고 사는 인생에. 말 술도라로 비교를 할게요. 그냥 성격을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미친놈 같아요, 남편이. 미친놈 같이. 응? 근데다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남편이.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언니한테 옷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야. 비유를 하는데, 언니가 이 사람을 살았으면서, 언니가 이 사람만 보고 살지는 않았을 거라고 나 분명히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우리 같은 사주거든. 애감, 직감이 되게 많은 사람. 그리고 남편하고 살면서도 언니는 이쪽에서는 남편이 그래, 넌 때려라. 난 이쪽에서 해프를 풀란다. 언니가 그 사주라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있을 때만 분명히 남편만 보고 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옆에 또 남자를 두고 살았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그래야 내가 내 정신을 살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미쳐버리기 때문에. 남편이 빚만 맞추고 살기에는 남편이 나한테 너무나도 큰 실수를 하는 거고, 언니 역시 남편을 인간 취급 안고 산 지가 꽤 오래됐단 말을 하는 거야. 작년에 도장을 찍었는지 몰라나, 도장 찍은 것은, 이미 결혼하지 3, 4년 후로부터 계속 도장 찍은 거야. 말로. 헤어지자.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견디고 버티고 살아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남편하고 떨어져서 편하냐고 물어보는 거야, 언니한테 지금. 예, 지금 응. 편해요. 편하던데? 내후년이? 내년? 지금 언니한테 그닥 편하게 들어오지가 않아. 그러니까 남편한테 다 받을 거 다 받고 애들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왔냐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내가. 아니요, 지금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야. 뭐가 편해? 아니, 그래도 지금 그냥. 그냥 안 때리니까? 아니, 이혼해서 어찌됐거나 지금 떨어져 살고. 그러니까 안 때리니까? 예. 그러니까 안 때리니까? 예, 떨어져 살고. 그리고 나를, 내 목을 안 잡으니까? 예, 그거는 그냥, 일단은 마음적으로는 편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 목을 안 잡으니까? 예. 무슨 뜻인지 알겠지? 예. 내 다리를 안 잡으니까? 예. 나를 일투석을 감시 안 하니까? 예. 그게 편하냐고. 그러나 물질적은 편하냐 말을 하는 것은 물질적은 하나도 안 편한 말을 하는 거야. 그렇죠, 물질. 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죠. 제가 이제 애들을 저기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애들을 데리고 사는 건 좋지만 언니가 어디 나가서 한번 물어볼게. 진드강 일할 수 있어요? 아, 그것도 그래서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네, 그게 제일 의문이에요. 그래서 편하냐고 물어본 거고 1년을 고생하셔야 될 겁니다 하고 말하는 게 이걸 갖다 말을 하는 거고, 애들은 데리고 나왔다마는, 애들은 잘 데리고 나왔어, 언니가. 데리고 나왔다마는, 언니가 애들을 키워할 만한 그 능력의 돈은 없어요. 그냥 내 남편에. 근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남편이 또라이는 맞아요. 언니, 내가 때리는. 그러나 나는 언니한테 잘못이 있다고 봐요. 아까 그랬잖아. 언니 사주가 그렇든 어쨌든, 내가 남편만 보고 살지는 않았잖아. 결혼해서. 안 그래?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또라이밖에 될 수가 없지 않아? 내 와이프가 바람을 피우는데 어느 미친놈이 그 이혈학이니? 그럼 진작 이혼하든지. 애들이 어려가지고. 애들이 어려서 그래 이혼을 못했어? 애들이 어려서? 그러면 언니는 결론은 내가 남편 잘했단 말을 안 한 거야? 아까 내가 잠자리까지 비유하면서 남편을 좀 내가 좀 깠어? 언니 때린 걸. 그러나 언니도 한 번 정도는 남편한테 조금 반성할 기미는 없어요. 언니 물란한 삶에. 아니 근데 오늘 저 뭐야 애기 아빠가 20년 동안 바람을 펴가지고. 언니도 피워요. 언니도 피고. 근데 애기 아빠가 내가 지금 용으로 보는 거예요. 신점으로 보는 게 때문에 언니를 안 사랑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사랑한 건 아니에요. 언니가 잡아놓으려면 언니가 밖으로 나가는 사주라고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잡아놓으면 밖으로 나가는 사주기 때문에 아마 둘이 다 돌았을 거야. 살았을 때는. 누가 잘못이? 누가 잘못이 아닌 게 아니라 둘이 다 돌았을 것이다고. 그래서 일방적인 언니만 맞고 살지는 않았을 거야. 언니도 애기 아빠한테 상처를 많이 줬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서로가 서로에게. 언니는 잘 살았는데 애기 아빠 혼자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소송을 해서 이제 승소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이제 이게 결혼을 하면서부터 계속 발언을 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20년 동안 이제 그 발언을 펴서 이제 소송까지 다 하고 그리고 그 상간녀 걔한테서도 제가 알기로는 애를 낳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애를 낳은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그런 게 의문이어가지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게 이혼을 하려면 돈 다 챙겨서 이혼을 해야지. 왜 아무것도 없이 이혼을 했어? 어? 아 그래서 근데 원래 이 사람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딴 여자들 그러니까 딴 여자들한테 쓸 돈은 있어도 돈이 없는 게 아니라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돈 있어요. 그리고 언니도 그냥 내가 한마디 하고 싶다면 언니도 그냥 여자로 살려면 확실히 여자로 살고 뭐 애기 아빠랑 이혼했으니까 그냥 한 남자 갖고 살려면 한 남자 만족하고 사시고 그러면서 애 키울 수도 있잖아. 얼마든 부패할 수가 있잖아. 근데 내가 그랬지. 언니도 한 남자 갖고만 못 사는 사주를 갖고 있다. 아까 말을 했잖아. 애기 아빠는 애기 아빠가 지랄 연병을 하든 말든 언니는 또 다른 사람하고 살아도 언니는 언니가 순진한 사람은 언니가 마음에 안 들고 또 강한 사람은 또 맞게 되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잘하라는 뜻이지. 생각을 잘하세요. 왜? 항상 내 맞고 사는 인생이 내 머릿속에 베겨버렸던 것 같아. 응? 근다고 내가 그런 사람을 살라고 맞추기 그런 사람을 살기 위해서 만난다는 뜻은 아니야. 남자를 고르면 꼭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든 남자는 나를 때리는 사람. 그런 응? 그런 희한한 그 꼴통, 꼴통에 있는 사람만 좋아한다 말하는 거야. 네가 미친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착한 놈은 다 피하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만큼 돌아서 이야기를 한 거야. 응? 알겠어요? 때리지 않는 남자는 재미가 없어요, 당신한테는요. 꼭 뭔가를, 당신도 뭔가를 꼭 가만히 있어도 내가 그냥 안 맞출 수 있는 일이거든? 가만히 있으면? 그건 꼭 입으로. 응? 나발나발 해서 한대 맞아. 맞아야지만 내가, 어? 마음이 편했죠. 그건 아니잖아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네. 내가 자초하는 것도 있다고. 맞아야지만 꼭, 어? 마음이 풀린 것처럼. 알아듣겠어? 네. 앞으로 향후 2년만 고생하고 나머지는 괜찮으니까, 남자를 골라도 맞는 사람은, 때린 사람은 고르지 마. 착한 사람을 고르라고. 착한 사람은 내가 때리고 있네. 결론은. 알아들어요?